저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몇분 가르쳐 주느라고 만든 거거든? 여기 보면 문법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문법이 안 들어가진 않는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 요거. 일상 회화 패턴이라고 있어요. 일상 회화 패턴. 문법이 한60% 정도 가고, 일상 회화 패턴이 한40% 정도로 해요. 왜냐하면 일상 회화라는 거는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이 알지만은, 이 언어의 패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You have to, 동사, 원형, 뭐또그 다음에 뭐 부사고, 뭐 장소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I'm going to. 그러면 뭐 나는 뭐할 예정이다. I'm going to, 동사, 원형, 뭐 장소, 부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 그게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 패턴만 알면 내가 바꾸기만 하면 돼. 단어만 바꿔두면은 이 패턴을 하나만 알면은 내가 단어를 100개 알고 있다. 그럼 나는 100문장을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시간을 100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패턴 플러스 100개의 문장 플러스 곱하기 100개의 또 부사구를 알고 있다는 100개의 문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패턴이. 학원을 다니든 혼자 공부하시든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 중요 패턴들. 일상 문장에서 쓰는, 저도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패턴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말하는 패턴이 다른 것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뭐 영어의 have to에 해당하는 거. 떼낼게 동사원형 쭉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을 많이 외우셔라. 네. 땡고게. 그렇죠. 땡고게. 그거 많이 쓰면 그 땡고게 플러스 동사원형이잖아요. 동사원형 뒤에다가 시간을 놓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부사거를 놓고 그러면 뭐 쭉쭉쭉 문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관계사는 본문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어 관심 있는 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한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다니시든 뭐 저한테 배우시든 간에 패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더럽게 많이 단어를 외워라. 단어 외우는 거는 정도가 없이 무식하게 외워라. 무식하게. 저도 지금 단어 계속 적고 있어요. 제 컴퓨터, 이 핸드폰에 보면 단어를 계속 적어서 지금도 외워요. 지금도. 그리고 양심적으로 기본 문법은 해야 된다. 기본 문법도 없이 그냥 패턴하고 문장만 하면 나중에 문장이 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기본 문법은 해야 돼요. 누가 문법 필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 얇게 정도는 기본 문법이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기본 문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은 안 늘어요. 빨리 안 늘어. 언어를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는 머리로 얘기한다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머리로. 왜냐면 주어, 동사 막 집어넣어가면서 막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스페인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하잖아. 그런데 그 시기가 한 2, 3년 지나면 지금 제가 스페인어 할 때는 주어, 동사 따지면서 안 하지. 지금 그냥 입으로 하잖아. 한국 사람 한국말 할때 주어, 동사 얘기하고 하나요? 그냥 입으로 하지. 왜냐? 습관이 됐어. 입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뭐가 습관이 되는지 아세요? 패턴이 습관이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패턴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도 돼. 생각 잠깐, 개념만 생각하고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단계, 머리로 할 때는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 때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우리 때는 선생님이 때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때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사고쳐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도 맞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학도 받았죠. 정학도. 정학 받은 이유가 아마 싸우고 그런 건 아니고 싸움도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싸움도 있었는데 담배 때문에. 담배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펴가지고 다,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조대현이구나. 그 조대현. 조대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조대현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 사람이 악명 높았어요. 막 빠따로 내가 한 열몇 대 맞은 것 같아요. 맞고.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 부모님이 왔죠. 나하고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오 씨인데, 오현진이라고 친해. 친한 친구가 있어. 둘이 정어 맞았지.
근데 이제 정확 처리를 한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담배 때문에 걸려가지고 부모님이 오셔가 당연히 이제 줬겠지 봉투를. 봉투를 줬으니까 정확 처리는 안 하고 결석 처리를 했어요. 결석 처리.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겁주려고. 근데 우리는 그때 나하고 걔는 그때 아 좋았지 또 맨날 당구장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주말인 관제다가 야 우리 놀러 가자래 설악산 놀러 가자고 하는 때에 이제 연락이 왔어. 야 니네들 나와. 그래서 나와서 그때 우리 둘이는 이제 철이 없을 때니까 아씨 놀러 못 가겠네 그랬었지. 근데 이제 그게 정확 처리가 아니고 결석 처리로 돼 있어요. 결석 처리.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죠. 당연히 때리지. 그 우리 때는 맞았죠. 성적 그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맞았지. 그날은 선생님 기분에 따라 우리가 때리면 맞아야 되는 분위기야. 우리 그때는. 우리 그때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아마 요즘은 큰일 나겠지. 뭐 법적 소송까지 돌리죠. 우리 때까지는 맞았어요. 우리 때까지는. 그때 촌지 흔했죠. 일반적이었어요. 일단 부모님 오면 촌지야. 무조건. 부모님 왔다 그러면 아, 이제 선생님 용돈 주러 왔구나야. 기본이요. 다 기본으로 천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맞는 것도 익숙해져서 한 번은 기억나는 게 우리 때그 학교에서 만화책 많이 봤잖아.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야한 만화책 있잖아요. 얇은 거 그냥 거의 그림 그리듯한 거 얇은 만화책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그들 한 명은 걸려가지고 와 복도 선생님, 이제, 내 친구, 아, 그놈이구나. 그놈이 걸렸어. 나하고 친하다는 놈. 근데 그 친구가, 너 나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뭐 봐. 그래. 걸렸지. 딱 걸렸지. 앞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유명한 사건이 우리들 사이에. 나 동북고등학교 갔어. 복도, 그 강단에서 벽까지 끌려가서 맞고, 다시 끌려와서 또 맞고, 두번 왔다 갔다 함을 정도로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이렇게 맞았어. 몰라. 우리 때는 보통 빠따지. 빠따. 어떻게 좀 약간 이상한 선생님은 그, 책상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발바닥 때리는 선생 있었고, 우리는 주로 이거 그냥 빰 따고 날리기, 그 다음에 빠따,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경우 책상에 올라가지고 손 들고 있으면서 이제 발바닥 때리는 선생. 그 정도지, 그 정도. 손바닥, 발바닥, 그 정도. 끔찍해서 요즘 애들, 아이, 너무 막 하던데? 막 그냥 뭐 누워있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선생님이 그말 한마디 잘못해도 뭐 바로 그 부모님 모셔가지고 고소하고 막 그러더만 그게 무슨 교육이야? 뭐내 기준으로는 좀 이해는 안 돼요. 빰따고 발바닥 많이 때리지 않았어요? 빰따고 막 이렇게 막 날렸잖아요 우리 그때 많이 날렸는데. 근데 너무 이제 체벌이 너무 심해. 글쎄 나도 기준을 뭐라고 뭐를 해야 되느냐 맞냐라고 물어보면 나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자식은 요즘은 아닌 것 같아.